네. 상철역의 이준혁 씨, 김희수 씨, 김민규 씨, 양태영 씨, 김민규 씨.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옆으로 넘겨서요. 여러분들하고 감독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투스타에서 상철 역할 맡았던 이준혁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자리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예, 더욱 감사드리고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여러 매체에 좀 입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로입니다. 아, 요즘 뜨겁네요, 뜨거워. 예, 오늘 춥죠? 예, 아이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기 제가 본질인데, 본질, 별안간 본질을. 아무튼, 일본 분도 오시고, 중국 분들도 오셨을 텐데, 쉐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예, 재밌게 보셨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엄경입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 이 이관이 저희 이렇게 서울 이렇게 마지막. 경기 마지막 무대 인사인데요. 특별히 안성기 선생님이 무대 인사를 하고 싶다 해서 오셨거든요. 박수로 맞아요.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영화 이렇게 재밌게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셔서 저희 영화 재밌는 영화라고 주위에 좀 많이 많이 소문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끝날 때 노래 Always on my mind 들으셨죠? 노래 목소리 되게 좋죠? 네. 태웅이 형이 불렀습니다. 노래방에서.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오늘 저 마지막 서울에서 무대 인사인데 저한테도 아주 뜻깊은 날이에요. 제 생일입니다. 아, 농담이고요. 죄송합니다. 이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중훈입니다. 우리 농담 많이 했습니다만 정말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저희 정말 정말 감사하고 일요일 날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또 다양한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봐주셔서 더 의미 있고요. 좋게 보셨다면 좀 말씀 잘 주시고 혹시 좀 본인하고 좀 영화가 잘 안 맞는다 이런 분도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은 닥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별 큰 건 아닌데요. 콘티북이라고 해서 이 어떻게 찍혔는 거 하는 거 하고 사인 해서요. 그다음에 이 홍보물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 소연 씨가 입은 드레스 그거를 드릴 텐데 그러면 그 와이셔츠는 남자분한테 드릴게요. 예, 네, 남자분한테 드리고 그다음에 이 드레스 누구? 아, 그래요. 여기 군인 맞으셔서 드레스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박수영 씨. 자, 그럼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담고 인사 저희들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